야, 콩 달린 거 보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울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이제 아주 풍년의 계절,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밭은 청자오호 서리태를 심은 밭입니다. 여기 방금 여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콩이 예상외로 정말로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콩알을 만져보면 알마다 다 씨가 들어있고요. 잘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정말 대월농협은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올해 콩종자도 서리태호 구하기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진 합덕까지 달려가서 무려 148kg의 서리태 청자 5호 종자를 57농가에 대해 다 배포를 해드렸고요. 이것을 28,800평을 식재할 양인데 이것대로 만약에 가을에 들어온다면 488가마가 들어옵니다. 80kg로 80만원을 잡으면 약 3억 9천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 생산된 청자 5호 서리태콩은 저희 대월농협이 전량 위탁 수탁 판매를 할 것이고 여러분은 또 가을 타작 시에 이미 이천 시장님께서 지원해 주신 임대농기계인 얀마 콩 콤바인을 이용해서 정말로 심 안 들이게 편하게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수확을 해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대월농협은 끊임없이 농민 여러분을 위한 농가소득 증진과 농산물 판매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제 추석도 잘 보내주셨으리라고 믿지만은 가을에는 정말 올해 벼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호기로 우리가 최종포를 한 것으로 몇 개 농협이 종자도 나가고 있고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농가소득 증진과 행복한 복지농촌 여러분께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이게 지금 콩이 몇 가구나 보급됐죠? 대월에? 네, 한 57농가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게 언제 그 수확을 하게 되나요? 11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청자호 서리태의 신품종의 장점은 일단 이거 가면은 나중에 수확 시기가 되면 잎부터 오르르 다 떨어지고요. 네. 또 이 콩꼬투리가 쉽게 터지질 않아서 유실량이 적다. 또한 콩 그 미질도 뛰어나서 우리 영양식품으로도 성과가 높이 인정되고 있는 그런 좋은 종자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대울농협에서는 이것을 더 특화시켜서 콩 장목반을 지금 구성해 놓았는데 더 교육도 하고 농한기에는 그리고 이걸 또 소포장해서 대월농협의 작곡의 1호로서 명성을 날리려고 야심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이번에 그 임대해준 그 농기계로 그러면 수확을 전량 다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하는 인력은 따로? 예, 우리 대월농협은 10개 농협뿐만 아니라 경기도 제가 농기계 선도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전문 아주 프로 기사가 1명이 상시 채용되어서 네. 언제 어느 곳을 막론하고 농가가 신청하면 네. 기계를 가져가서 타작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타작하고 나면은 판로는 어떤 식으로 예, 되나요? 판로는 그 이제 협동조합 원칙 중에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원칙에 의거해서 네. 여기 가까운 안성 고삼농협에 네. 작곡 그 경제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킬로그램당 만 원을 주면 네. 저희 농협에도 똑같이 만 원을 주고 준이란 가격으로 전량 다 수매를 해서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떠신가요? 내년도 계획에는 저희가 좀 더 올해도 서리태 농가를 더욱더 육성하기 위해서 네. 콩 영양제와 노린제 한 병씩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 이제 수확이 끝나는 농한기 때는 12월 달에는 서리태 콩 장목반에 관해서 재배에 관련한 최신 영농 기술을 저희가 또 지도를 해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사업 예산에 편성해서 비닐을 비롯해서 네. 또 콩 종자 또 여러 가지 영양제, 콩 비료, 전용 비료 등등을
저희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접장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이 어디고요?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 이 콩밭이 있는데 이게 보통 몇 평에 어느 정도 수확량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수확을 직접 해봐야겠지만 200평 네. 담보당 상상량이 수확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제 농가 심은 농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보시는 이곳은 대월면 대대리의 네. 마을 공동체 텃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네. 이렇게 피땀 흘려서 잘 갖고 놓은 밭인데요. 네. 또 보시다시피 작황이 좋아서 그러게요. 수확이 많이 나면 참으로 주민들도 기뻐할 것이 예상되어서 뿌듯합니다.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